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입니다. 여호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재물을 모으는 사람, 버리는 사람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말 안 하는 사람은 사실 더 그런 거예요. 부자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실 자기가 그렇게 되기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속으로는 다 자기도 부자를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부를 축복의 도구로 주셨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단지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다스릴 능력이 없을 때 그 재물이 문제가 될 뿐이지 재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것을 빼앗겼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넉넉함, 풍부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한자로서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부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벌옷도 없이 머리 둘 것도 없이 정처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목수의 아들로 사신 이유는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그가 가난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그게 뭘 뜻하겠습니까? 우리가 부요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영적 권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물이 자기 인생을 망치는 재앙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재물에는 하나님과 비교할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빼앗을 만큼 강력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재물을 두려워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권세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다스릴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복으로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재물을 다스리지 못해서 재물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은 자기 영혼이 파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돌아갔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부자 청년을 통해서 그의 재물이 영생을 얻기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가로막을 만큼, 하나님의 영생을 포기할 만큼 그의 재물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즉 자기 재물을 다루는 자기의 물질관이 영원한 자기의 영혼, 생명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재물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다 장담합니다.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나? 부자들이 왜 저렇게 살고 재벌들이 왜 저런 일을 하는가?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는 안 그럴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재물을 다스릴 수 없을 때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자기를 지배한 결과,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된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교훈을 삼아서 재물이 있기 전에 먼저 재물을 다스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돈 천만 원이 있기 전에 먼저 돈 만 원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1억 원을 가지기 전에 먼저 내게 준 돈 10만 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나중에 천만 원, 1억 원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쓸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지금 내가 사업을 해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그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돈 10만 원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100만 원 주어진 것도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돈을 많이 주어지면 더 힘든 것입니다.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다 그러면은 재물을 차라리 안 갖는 것이 안전한 것이죠. 그러므로 부자가 되고자 한다 그러면은 재물이 없을 때, 여러분도 아직 없죠? 맨날 마이너스 통장 쓰고 뭐 이러는데 없을 때가 좋습니다. 네. 준비할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재물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재물을, 한쪽은 이 땅에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 또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는 주어진 재물을 남을 위해서 쓰고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땅에 재물을 모으는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그 반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제자들에게 교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 자료로 사용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물론 이거는 과장법이긴 해도 즉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죠.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나, 그러죠.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사람의 힘으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은 부자도 천국 가게 할 수 있고 약대도 낙타도 바늘귀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 재물을 사용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쓸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뭐 별것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 가려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자기 재물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으면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재물이 자기 영혼의 축복에 도우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더하는 상급의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많이 기록돼 놨죠. 그걸 한번 보면은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정말 들어가고 싶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다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17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지금 부자들 잘 듣고 있죠? 예.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확한 방법입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아직은 아니지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다. 소망 두지 마세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네. 즉 부자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해서 선을 행하는 일에 쓰라. 그리고 선한 사업을 조금 해요 많이 해야 돼. 많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즉 자비를 베풀고 없는 자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러면 부자가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신 재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은 은과 금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왜 주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재물이 자기 영혼에 생명을 넣는 상급의 도구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자기 재물을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을 심히 아까워했죠.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 싫어했습니다. 그 결과 그 부자는 천국을 포기했어요. 왜 천국을 갈 수가 없는? 우리는 부자가 되고자 하기 전에 재물을 얻고자 하기 전에 왜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가? 왜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가? 왜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가? 벌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먼저 정해져야 됩니다. 아, 내가 돈을 벌어서 뭐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집 평수도 늘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사람은 나중에 쓰게 돼 있거든요. 자기를 위한 계획으로 돈을 모으면 다 자기를 위해 쓸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일 때 그는 하늘에 쌓이게 되죠. 우리가 돈을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에 따라 자기 생명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사람. 우리가 교회만 해도 정말 어려운 사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장학기금을 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 물질을 흘려보내고 찾으면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는 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일에 쓸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에 쓴 여윳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라고. 물질관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평생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다가 그냥 부자처럼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나사로 말씀해서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살지 않았냐.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이 나사로는 네가 그렇게 살 때 너희 집 대문 앞에 어렵게 어렵게 살았던 그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부자는 재물을 모으는 줄만 알았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랐어. 부자는 재물을 100% 자기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다니는 데만 썼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 비유에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너는 너만을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쓰지 않느냐. 그래서 그 결과는 불못에 떨어졌다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재물이 없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거지 나사로처럼 재물이 없었다면 그러지 못했을 텐데, 재물 때문에 그 인생에 오히려 재앙이 된 거죠. 잠언서 30장 8절 9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 다음에 보세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성경에는 자족할 만함,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그냥 자족하라. 그래야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그냥 부하게도 말고 그렇다고 또 가난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에 그 이유를 말해요. 혹 내가 배불러면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죠? 조금 배가 부르면은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다 알고 있어요. 또 너무 가난해도 돈에 메어서도 도적질하게 된다. 불의하게 돈을 벌려고 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재물을 다스릴 능력이 있으면은 그 재물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능력이 없으면은 그 재물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폭탄과 같이 터집니다. 그래서 빨리 그 재물을 자기 수중에서 흘러 보내버려야 돼. 그래야 안전해. 네. 그렇지 않으면 품고 있는 것이 재앙이 됩니다. 다윗은 정말 재물이 많았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로 전쟁에 나가서 얻은 전리품이. 전리의 구약에는 전리품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줬습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세우지 않는 집을 듣고 또 가꾸지 않는 포도원을 얻게 하고 그게 축복으로 줬어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노획물로 인해서 부자가 됐어요. 물론 뭐 그 같이 나간 신하들도 동일하게 다 나눠갔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재물을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누리지 않았어요. 다 성전을 짓는 재물만 들어오면 돈만 생기면 앞으로 성전 지을 재료를 산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런 성전 지을 재료를 다 모았습니다. 돈을 다 거기 쓴 거예요. 솔로몬은 다 자기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물질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일이 없었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요.
다윗은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물질을 그렇게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두는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만 좋겠네. 교회만 좋겠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20절에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어요. 너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 쌓아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모든 보물이 하나님 건데. 너를 위해서 쌓아두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재물을 땅에 쌓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에, 나를 위해서 하늘에 필요를 채우는 곳에 흘러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가 은행에 적금을 하면서 아 내가 은행을 위해서 적금을 해준다, 은행을 내가 도와준다, 그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죠.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그 재물을 통해서 하늘에 상급 얻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 반대로 이 땅의 재물을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치면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 때 그 즉시에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배와 그물과 모든 자기 직업이죠, 재산이죠, 전 재산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는데 자기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심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즉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버린 재물, 버린 것들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즉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값집을 하고 희생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백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배라고 그랬는데 실감이 안 나죠. 여러 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100배나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몇 배로 갚아주시되 영생을 상속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상속받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얻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땅의 것을 포기한 자에게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하신 겁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하늘에 그대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은 이 땅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전토나 아비나 형제나 부모나 자기 재물을 희생하지 못하고 갑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알아야 될 지혜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생이 있기 위해서는 땅에서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이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가 모든 계명을 지키고 저 교회를 그렇게 충실히 다니고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의 모든 일을 했는데도 이 영적 원리 한 가지를 몰랐어요. 한 가지 부족한 걸 몰랐어요. 땅에서 심는 것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땅에서 심는 것은 다 손해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했죠. 그래서 재물은 오직 이 땅에서만 심다가 영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은 다시 말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은 단절된 땅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늘의 그림자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나중에 마지막 때는 하늘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이 땅에 그대로 나타나서 회복되는 때가 바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 앉을 그때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이제 회복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뒤바뀌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놀라운 혼란의 시대가 있을 것이다. 많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적은 것이 아니고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되면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많으리라 그랬어요. 이런 영적 원리가 없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또 부자로 사는 사람이 나중에도 열심히 한 만큼 부자로 나타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원리대로 사는 사람에 의해서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땅의 원리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의를 쌓고 열심히 살았어.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땅의 원리대로 살지도 못했어.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영적 원리로 인해서 믿음의 원리를 받을 때 그동안에 앞서갔던 1위를 하던 바리새인들을 뒤집어서 예수님 말씀에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가리라 했어요.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 영적 원리대로 사는 사람하고 이 세상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뒤바뀌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과 뒤바뀌어집니다. 20, 30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 새롭게 그저께 온 사람보다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교회 안에는 많지요. 적지 않은 지혜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자와 나사렛에서도 이 땅에서는 부자가 앞서갔어요. 부자가 먼저 됐어. 모든 것에 앞섰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호화롭게 하는 거 다 앞서갔어요. 남들이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은. 거지 나사로는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초라한 인생입니다. 먹는 것도 뭐 입는 것도 뭐 제대로 변변치 않아요. 그러나 영적 원리로 예수님 뭘 말했어요? 뒤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호화롭게 산 부자는 불목을 쓰서 영원히 밑바닥 인생이 되고 거지로 살던 나사로는 영원히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앞서가는 인생이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앞서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로 주지만 그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랬고 거지 나설에서 나오는 부자가 그랬죠. 우린 이 양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재물이 축복도 되지만 재앙이 되기도 하고 그건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교회의 부흥은 가난한 시대, 어려운 시대, 환란의 시대, 궁핍한 시대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시대나. 반면에 그 가난이 없어지고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먹고 살기가 편해지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민감한 것이 경제가 아니고 바로 영적인 교회가 쇠퇴하게 되고 신앙이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왜 먼저 교회와 신앙의 그 현상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사단이 가장 먼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뿌리 유럽에서 시작한 기독교의 전성기가 유럽에서 먼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미국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먼저 부패했습니다. 경제가 먼저 부패하는 순서대로 기독교가 타락되고 연약해지고 부패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기독교가 가장 부흥한가 보세요. 아직 경제가 회복되지 못한 세상 사람은 그게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아프리카와 남미와 과거의 중국 과거에 공산치하에 있는 동유럽 이런 데가 지금 그래도 교회가 활성화되고 부흥됩니다. 중국도 이제 한 1, 20년 만에 경제가 성장하니까 중국 교회도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언제 부흥이 있습니까? 가장 어려웠던 일제시대 때 가장 교회는 살아있었어요. 지금 교회의 어떤 간정이나 스토리들이 다 언제 겁니까? 전부 다 일제시대 것밖에 안 하는 거야. 지금 어느 시대인데 맨날 지금도 주기철 목사 지금도 무슨 길선조 목사 맨날 그거밖에 없어. 맨날 1907년도에 부흥 2007년도에 부흥은 왜 없고 맨날 1907년도에 맨날 일제시대 때 그거 지금 울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뒤로 부흥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 억압받고 궁핍하고 유교의 전쟁으로 시달리고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가장 먼저 부흥했습니다. 나라는 못 살아도 교회는 부흥한 거예요. 성도들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나라 새벽 기도가 왜 먼저 일어났겠습니까? 가난한 식민지 상태에서 새벽 기도가 일어난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데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교회가 개척기 때 어려울 때는 기도가 뜨겁고 금식이 뜨거워도 이제 축복을 받아서 먹고 살만하고 직장이 안정되고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고 권한이 없고 핍박이 없으니까 뭐 기도합니까? 기도실이 먼저 비죠. 기도 장소가 먼저 선량해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육신에 이기질 못해. 그 조그만 재벌들도 없잖아요. 여기 재벌들도 없으면서 조그만한 그냥 복을 주고도 그 재물도 이용 못해서 조금 월세에서 전세로 가는 그 재물마저도 벌써 기도실이 비어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50평짜리 집 하나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교회도 안 나타날 것. 지금은 웃으시죠? 사람은 육신이 어려우면은 육신이 가난하면은 내 심령도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이 죽어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금식하고 왜 기도가 안 되면 금식합니까?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죠.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넉넉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자가 되는 것이 좋지만서도 꼭 좋은 것만 아니고 핍박이 없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꼭 좋은 것만 아니고 권한이 없으면 좋긴 한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닌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신은 영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하는 일을 못하게 반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결코 잘 살고 편안하고 복된 것이 영적으로도 꼭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물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꼭 우리 마음이 거기 같이 포함돼서 따라다녀. 이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 그런데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그게 보물입니다. 꼭 뭐 돈만 보물이 아니에요. 금덩어리만 보물이 아니고 내 마음이 있는 것이 보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뭐를 가장 중요시합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죠. 조금 말씀하셨습니다. 집이나 29절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조금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이 여기에 많이 가 있죠. 많이 가 있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재물이 나쁘다는 것만 아니다. 가족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앞에 나온 대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보물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니까 그것이 재앙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 시간, 취미, 지위, 직장, 가족, 가정, 명예, 건강, 자기 마음을 어디다 주는가 보세요. 그래서 물질을 주어지면 그 물질을 물질에 마음이 가 있으면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글쎄 물질을 쓰게 됩니다. 내가 시간에 마음이 들으면 시간을 그냥 아끼고 소중한다.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원하는 데 쓰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데. 하나님보다. 그래서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그걸 더 소중히 여겨. 그럼 육신적으로는 좋긴 하지만 하나님과 거리는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 보물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마음이 보물에 가 있느냐, 왜 그것을 주어야 되냐, 성경은 눈에 말하죠. 잠언 4장에서 물어 지킬 것만 많이 있지만서도 네 마음을 먼저 지켜라. 마음을. 왜? 네 생명은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뺏기는 거예요. 생명을 보물에 뺏기고 가족에게 뺏기고 시간에 뺏기고 재물에 뺏기고 물질에 뺏기고. 마음을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최악의 인생이 되는 것은 그 보물에 내 마음이 뺏기는 것이고 그 보물을 그 결과 땅에 쌓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 이렇게 경고했어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이게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 청년을 통해서 그것을 봤습니다. 재물도 포기하지 않고 영생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죠. 이 시대에 교회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고 영생도 얻고 동시에 재물도 숨기려는 것이 문제죠. 마음이 나뉘니까. 디모데전서 이어서 보면은 6장 6절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세요.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대요. 그 결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재물을 다스리는 데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다가 영생을 포기하는 인생이 되는 반면에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과 이 땅의 전토와 가족들을 버리는 자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백배나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택해야 될 운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서 영생을 얻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다 이게 녹음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처럼 되기보다 차라리 예수님 따르면서 가난하게 사는 제자들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